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아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화단 한쪽에 새로 만든 경비원 휴게시설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자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상 창고를 개조해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옮겨왔습니다.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와 냉난방 장치도 갖췄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고 의자도 쉬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죠. 경비원에도 그렇게 다 배려를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비품 구비 교체비를 단지당 최대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41곳 등 63개 단지는 휴게시설을 새 위치로 옮겼습니다. 시설이 없던 21곳 등 30개 단지에 새 시설이 들어서는 등 185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됐습니다. 입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당초 목표 180곳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노동 권익 차원에서 좀 향상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392곳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